도의회가 전북자치도 중국 사무소 확대를 지적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의회 이수진 도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는 데다 의회와 협의도 없이 중국 칭다오에 현지 사무소를 추가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북자치도가 관련 경력도 없는 언론인 출신을 부소장으로 채용했지만 정작 10개월째 취업 비자조차 받지 못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현재 채용자의 근무 방식이 정상적이진 않지만 민간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